김윤지 양은 당시 4살이었습니다. 인형 같은 이목구비의 인사성까지 밝아 윤지의 부모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친딸처럼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갑자기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윤지는 아빠와 오빠와 함께 산책을 나가 중랑천 방뚝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는 혼자 조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살 아들에게 잠시 윤지 좀 맡아줄래? 라고 얘기합니다. 아빠 금방 조깅하고 올게. 이때가 오후 6시 30분경이었습니다. 아빠는 30분쯤 조깅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아버지의 눈에 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들의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동생의 방방을 누르며 물어봤습니다. 윤지 어딨니? 잘 모르겠어요. 왜 울어? 모르겠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즉시 가족들과 함께 중랑천과 인근 마을까지 샅샅이 뒤지며 딸을 찾게 되는데, 하지만 윤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실종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9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5월 19일 오전 6시경 송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폐지를 줍던 60대 김씨가 의심이 됩니다. 이 폐지를 줍고 있던 60대 김씨는 허름한 등산용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문득 그 배낭이 궁금해진 아빠는 김씨의 배낭에 그만 손을 댔습니다. 처음 그 배낭을 만졌을 때 굉장히 차가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곧 김씨는 배낭의 지퍼를 열게 됐습니다. 이 배낭 안에는 세 개의 검은 비닐봉지가 단단하게 묶여 있었는데,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비닐봉지를 풀고 그 순간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토막난 사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김씨는 곧 경찰에 신고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중랑천에 있는 약도를 그린 것인데, 이곳은 실종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사체를 발견한 곳은 바로 얼마 가지 않은 뚝방길 바로 옆 골목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발견된 변사체는 김윤지 양이었습니다. 윤지의 집에서 약 500m 실종 장소로부터 불과 2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시신을 발견했을 때 상태는 매우 참혹했다고 합니다. 정말 잔인하게도 날카로운 칼과 톱으로 잘게 토막낸 사체는 냉동 상태로 세 개의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글을 읽는 저조차도 소름이 돋습니다만, 왼쪽 코와 입에는 휴지가 채워져 있었으며, 등에는 무언가에 눌려 생긴 요철이 1.5cm 간격으로 일정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 요철은 냉동실 바닥에 눌려 생겼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냉장고 모델까지 알아냅니다. 무엇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시신의 하반신 일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체는 16등분으로 되어 있었고 발견된 배낭에는 그중 10등분만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5월 21일 오전 9시 30분 한동안 한 통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여관 종업원이었습니다. 객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계속 들려 가보니 변기 안에 검은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으며 안에는 어린아이의 엉덩이 같은 게 들어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출동해 사체를 회수한 결과 김양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그 객실에 40대 남자가 투숙하고 나갔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얻습니다. 가해자의 몽타주입니다. 이후 경찰은 김양 부모의 원한 관계와 동일수법의 전과자, 아동 성범죄 전과자 수백 명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했습니다. 곧 4명으로 용의자를 좁히게 되는데 그중 최인구 당시 40세는 이미 98년도 2월경에 5살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복역을 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으며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된 상태로 3급 지체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최인구의 집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잠적한 뒤였죠. 하지만 그 방은 이미 그가 범인임을 말해주는 증거들로 가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철 자국, 냉장고, 그리고 경찰이 추정했던 그 냉장고와 동일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김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검출되었으며 낚시용 가방에서 어린이용 멜빵과 머리핀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모두 윤지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된 식칼입니다. 현장에서 사용된 줄톱입니다. 톱입니다. 부엌에는 시신 해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칼과 톱, 도마가 잘 씻은 채 정돈이 되어 있었고 슈퍼마켓 비닐봉지도 발견이 됩니다. 곧 최인구가 근무하던 공장에서 월급을 수표로 받아갔다는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와 5월 29일 한 여관에 숨어있던 범인 최인구를 검거하기에 이릅니다. 그 당시 떠들썩했던 대한민국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최인구는 만인의 앞에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했던 최인구는 범행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그대로 중랑천 뚝방길 벤치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일어난 범인은 혼자 있던 윤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최인구는 잔인하게도 윤지를 꼬실 명분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하지만 자신의 생각보다 저항이 거셌습니다.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과정에 실패하자 화가 난 최인구는 윤지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코피를 흘리고 거품을 토하며 발작을 일으켰는데 당황한 최인구는 코와 입을 휴지로 막아 김양을 살해하게 이릅니다.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집에서 여러 토막으로 절단한 후 냉동실과 냉장고에 나눠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의 비닐봉지에 사체를 나눠 담고 3봉지를 배낭에 넣어 송정동 주택가에 유기합니다. 나머지 한 봉지는 이틀 후 경기도 광주의 한 여관 변기 속에 유기를 하게 되는데 최인구는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 해도 성폭행 혐의만큼은 완강히 부인하게 됩니다. 경찰은 김양의 특정 신체 부위 두 곳에서 범인의 정액 반응이 나왔다는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제서야 최인구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애가 너무 어려서 실패했고 애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서 그냥 겁이 나서
그랬어요. 김양을 재우기 위해 수면제를 무려 5알이나 먹인 사실까지 밝혀지게 됩니다. 최인구의 범행 동기는 돈이었다고 했지만 범행 이후 김양의 부모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걸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애초에 목적은 돈이 아니라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아이의 육체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범인 최인구는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이 구형이 되었지만 2001년 10월 19일 1심에서 항소했고 2002년 1월 30일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어 최종 확정이 판결이 됐고 현재 최인구는 아직까지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와, 아니 내용이 너무 끔찍하다. 너무 잔인하다 진짜. 손가락이 세 개였대. 손가락도 세 개였고 정신지체 3급이라고. 아니 2001년도에 그렇게 뭐 CCTV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나? 접이옵시오. 저혈압 치료 되네. 아니 어떻게 4살짜리를 아니 그 조두순 같은 새끼들은 진짜로 그 최근에 조두순도 누가 패버렸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폭행 그 건으로 넘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로. 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여지없이 바로 사형 때려버리고 그러잖아. 이거 사형제도 부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는 진짜 기형적이지 않아 구조가? 상종 못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씻을 수 없는 저런 일을 저지르는 애들은 진짜로 그치? 아니 이런 강력 범죄 이런 사람들한테 인권이라는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삼청교육대가 문제가 아니고 나라에서 어떤 격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 아무리 자유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새끼 나온 지 지금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술 처먹고 그냥 벤치에서 고라 떨어져갖고 자다 일어났는데 앞에 여자애가 얼쩡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지. 근데 이 씨발 새끼 진짜 와.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된 거지. 조두순이랑 좀 다르니까. 조두순 어쨌건 뭐 살인은 하진 않았지만은 정도라는 게 있는데 이 새끼는 진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네. 아 너무 안타깝다. 아빠는 왜 갑자기 그 조깅을 한다고 느닷없이 그 30분만 6살짜리 애한테 맡겨놓고 아빠는 얼마나 큰 그 충격이 아직까지도 어? 그러니까 6살짜리 애한테 애를 왜 맡겨. 평생 짊어지고 가겠지. 엄청 죄책감 심했을 거야. 나 같아도 따라 죽었을 것 같아. 나는 제정신은 못 살 듯.
지금 살아있었으면 25살 정도 됐겠지, 윤지는. 너무 어린 나이에 말도 안 되는 고통에. 너무 안타깝다.